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눈 어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G2,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쇼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성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방송에 나갈 수도 있겠다.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업자입니다. 트럼프하고 같이, 예, 옆에서 부동산 업으로 하시는 분이 트럼프의 성격상 굉장히 협상을 좋아하고 아주 질긴 사람이다. 따라서 그것을 잘 이기려면 대한민국도 포스트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역시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 찔러보죠. 한국을 찔렀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찔러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중국을 찔렀습니다. 결국은 맞불을 놓으니까 트럼프가 한발 물러났어도 역시 트럼프의 유리에 넘어갔습니다. 시진핑이가 보아 포럼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완화, 금융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굴까요? 이제 아베 정권이겠죠. 몰라요.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은 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중국하고도 이제 협상이 끝내버리면 이제 다음 정권은 아베를 갖다 흔들겠죠. 자, 어쨌든 투자자인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일단 지난번에 양치했은가요? 누가 북한 문제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 와서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사드 보복을 전면 해제하겠다. 그럼 우리는 중국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며칠 전에 나왔던 북한 외교관들이 핵사찰과 점진적인 핵 해소 발언으로 남북 경협주가 좀더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 어제 문 대통령이 스밥인가요? 예,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4월 27일 잘 되면 경협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개성공단하고 경제 지원하겠다 그러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개발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죠? 남북경협주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도 팔지 않고 들고 있나요? 예,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제 선물 옵션 오늘 만기일이라고 해서 흔들어 버렸나요? 그거 신경 쓸거뭐 있어요? 어제 미리 맞았으니까 오늘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죠? 선물 옵션을 일일이 대응해서 무슨 돈을 번다? 그런 거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시대에 우리가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자꾸 팔라고만 그러는데, 좋은 주식을 뭘 팔아요? 그죠? 엠벨레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 주식을 왜 팔아요? 안 팔아요. 돈을 벌어주는데 왜 팔죠? 매매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식구들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남북경협주가 우리 산 종목이 지금까지는 아직 선도전기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조정했나? 오늘 또 올라가네요. 이게 117% 났는데요. 네. 여기서 추천하고 해서, 그냥 들고 가라. 좋은 일이 벌어졌다. 파냐? 경고를 받고 아우성 쳤지요. 그렇지만 안 팔았다는 거죠. 얼마 났는데요? 지금 여기서 추천 두번 나오고. 지금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났어요, 여러분이? 예. 111%. 올라갔다 좀 떨어졌으니. 그죠? 이게 투자자 아닌가요? 주식 시대에 주식을 보유하는 거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저희 방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로 급등해질 때는 매도를 하기도 하지만,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주식은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죠. 얘만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재룡, 선호, 그죠? 재룡, 전기. 이게 이제 다 보여줘도 상관없죠. 그죠? 재룡전이 또 올라갔네. 어휴. 에머슨, 버시피. 이게 뭐예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4월 27일 날저 멋진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잡고 싶어도 못 잡니까? 미리 사서 선행으로 지금까지 들고 간 종목들입니다. 물론 다 수익을 깔고 편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북한 외교관들이 여기저기서 핵 해소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남북 경협주의. 저는 이미 거기까지 아 이럴 때 한번 리스크를 걸어보자. 4월 27일에 좋은 일에서 개성공단을 열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신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투자의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 아니냐? 저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또 하나. 하나 질문 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가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 뭘 들고 있는지, 부자절대 수님 넣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주도주가 누구죠? 한번 써보시죠. 주도주가 누구예요? 주도주. 지금의 주도주는 누구다? 아무도 안 써요? 주도주 몰라요? 의학, 제약, 바이오. 그러면 대장이, 바이오의 대장은 누구예요? 제약의 대장은 누구예요? 대장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가 나가는데 대장주가 누구예요? 지혜스님과 갔을 때. 아, 오늘 또 올라가서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스님? 아, 네? 고아. 코아스템이 오늘도 올라갔어요? 몰라요, 저는. 네. 아, 축하드려요. 아, 지혜스님이 신나서 아주 좋습니다. 삼성바이오? 예. 네.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요. 대장이 누구예요? 삼성바이오뿐이 모르시네. 우리 유료원 이게 100몇 프로 수익 나 있는데. 그죠? 삼성바이오. 또 대장이 누구예요? 진짜 대장을 모르네. 어, 무조건 가치님 역시. 역시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알아. 안트로진. 얘가 대장이잖아요. 대장. 누가 대장이었었죠? 신라젠이 대장 노릇하다가 좀 미끄러졌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대장이 원래 네이처셀이었죠. 네이처셀이 지난번에 보사부 허가를 정지되면서 다시 올라오네요. 좀 조정을 받았죠. 차바에텍 같이 가다가 차바에텍도 회계를 비용 처리,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 안 하고 무용자산으로 처리하다가 비용 처리하면서 곤도박질 쳤죠. 네. 그래도 좀 살살 올라옵니다. 네. 안트로진이 현재로선 대장이죠. 삼성바이오하고 안트로진이 대장입니다. 물론 삼성바이오가 안트로진하고는 차이가 있죠. 안트로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고 안트로진은 임상으로 가는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 자 나는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는 사람 한번 눌러보시죠. 3번. 나 들고 있다. 1억 과자님도 들고 있고, 야, 많이 들고 있네? 야,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그죠?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거잖아요. 다막 혼자만 왕따 당하잖아요. 병아리 눈만큼, 눈물만큼만. 그 대장이 지금 그러면 셀트리온 3인방은 이제 조금 주춤해졌죠. 그 대신에 이제 한미약품이 드디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87, 80, 78만원까지 갔다가, 예, 11배의, 뭐죠? 수익을 주다가, 이제 또 조정하고 다시 셀트리온 3인방이 떨어지면서 공매도를 많이 했죠, 셀트리온이. 지금도 아직도 막 생당합니다. 셀트리온.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조심해야 된다. 셀트리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거. 어제는 뭐 굉장히 셌죠. 삼진제약, 그죠? 어제 뭐뻥 나가서 오늘도 또 올라가는데요. 참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삼진제약. 제가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했는데 사보신 분 있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00 어느 방송에서 2013년 1월 29일 날, 지금도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예, 손절가, 목표가를 정했더니, 아유, 그놈 때 목표가, 손절가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수익이 얼만데,
아이고, 왜 바보짓은 목표가 손절가를 팔고 샀냐? 그냥 주식 시대에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지금 얼마? 302%? 아휴, 끔찍해. 302%가 더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29일 날이니까 여기죠. 1월 29일 날, 예, 목표가 손절가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왔으면 지금 367%가 났습니다. 그저 500만 원만 담고 여기다 그냥 주무시고 있었으면 367%가 나는데 무슨 목표가가 얼마? 예, 11,800원. 손절가 얼마? 10,300원.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주식 시대의 주식은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지. 팔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죠? 예, 저는 그런 주식 투자는 아직까지 안 합니다. 자, 주식 시대에는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안 팔았으면 그냥 367%? 짜릿한데 괜히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다 날리고 무슨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브렉시트가 어떻게 왔든 뭐, 예? 뭔 난리가 쳐도 그저 오늘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됐든 뭐 무역전쟁을 해갖고 큰일 났겠대. 무슨 큰일 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났네. 돈만 벌고 있네. 그런데 이놈을 떨어지기만 하면 못 참아갖고요. 그냥 아우성 칩니다. 아유, 전문가님이 떨어지, 큰일 났어요. 전문가님 수익 날 때가 다 그냥 끝났잖아요. 뭘 끝나요? 안 끝났는데. 참,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무슨 장인가요? 자, 대형주 장이다. 1번. 중소형주 장이다. 2번. 오늘 비밀을 맞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왜 이렇게 잘 알아? 그죠? 왜 그런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보시죠. 001. 비밀 알려줄게요.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오늘 6% 올라갔는데요. 아직 60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형 대형주가 역시 갔지요. 그죠? 언제 올라갔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형주장이었습니다. 군희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중형주. 얘도 아직 힘듭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소형주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소형주 장이 강력하게 주가가 나가는 겁니다. 템플턴 식구는 물론 들고 있나요? 예,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전파 기지국. 아, 여기서 샀는데 잘 나가나요? 소형 중형주 잘 나가나요?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시장이 뭐 그죠? 뭐 난리가 났다는데 무슨 관계 있어요? 시장이 지금 뭐 무역전쟁에서 난리가 나서 돈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는데, 그죠? 우리 뭐 회원이 들어왔고, 전문가님, 아, 시장이 큰일 났다고 다 팔고 도망가라는데요. 아, 그런 건 저는 아는 바 없는데요. 아, 주식 시대에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거지, 무슨 다 팔고 도망가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다 팔고 도망갔으면 이렇게 수익 났을까요?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럼 변화를 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떡하냐? 코스닥은 또 멋집니다. 202, 대형주, 중형주, 그죠? 어우, 셉니다. 예, 어떤 게 질서예요?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누가 질서예요? 소형주. 코스닥에서는 중형주.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흐름을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면 우리는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뭐죠? 호텔 신라. 신고가를 행진하고 열심히 가고 있죠. 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믿자. 왜? 아, 중국 애들이 보따리상 들고서 그냥 열심히 오잖아요. 실적 계속 좋아진 거 계속 하는데 면세점 주로다. 안 사. 무서워서.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 더 사요.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했습니다. 뭐죠? 잘 나가잖아요. 아,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는데 왜 가는 거죠?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이게 주식 시대에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펀더멘털과 실적 개선을 이어니까 중국이 개방을 한다? 오케이. 그동안에 한국을 너무 힘들게 했지, 대한민국을. 알았어. 이제 열어주면 좋은 일은 더 벌어지겠지. 에이, 그냥 뻥뻥 날아가라. 그죠? 퍼요. 선도정기. 북한 수혜주다. 남북경협 수혜주다. 지금 117% 들고 있어요. 시장이 뭐 폭락하고 경고 주의 받고 아우성 쳐도요. 그냥 끄떡도 안 하고 들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수익 챙겨서 빨리 110% 잘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들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개성공단까지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다음엔 날라가면 우리는 그냥 돈 벌고 있는 거지 뭐. 그죠? 희망사항이죠.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부실 기업만 여러분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이게 뭐죠? 대장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대장. 누가 대장이냐?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데 헬스케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헬스케어 들고 있나요? 뭐가 가는데요? 헬스케어. 또 이건 뭐예요? 왜? 제약 종목이 어제 좀 깎아졌죠?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떨어졌나요? 가만 있어봐. 뭔가 나가서 헬스케어 가요. 헬스케어가 뭐가 나갔냐? 뭐가 나왔어요? 아유, 잘 간다. 그죠? 잘 가지요. 또 잘해. 아니 뭐 보여줘도 상관없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너 누가 아니야? 어유, 너또 나가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요? 제약 종목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삼천당이 너무 세게 나가서 지금 겁이 납니다. 오늘은 좀 조정받네요. 그죠? 아이, 왜들 그러는지 몰라. 대웅제약, 아유, 이것들이 막 뻥뻥 나가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만 있으니, 누구나 아마 신날 거야. 야, 오늘은 아들 께 올라가고, 내일은 내께 올라가고, 그죠? 아유, 어떻게 된지 몰라요. 어느 날은 아들 께 올라가고, 어느 날은 내께 올라가네. 아유, 저, 어떻게 된 거냐. 급등 나갈 줄은 몰랐지. 그죠? 자, 주가는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이 짜릿함. 이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 아닌가요? 오늘도 트레이더 하시나요? 저는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잘 가서 좀 배가 아픕니다. 삼진제약은 오늘 나갔는데, 오늘도 또 나가죠. 그래서 장기로 갔으면 이게 300몇 프로가 났는데, 1년에, 뭐, 얼마나, 그냥 1년에 몇 프로씩 준 건가? 뭐, 360몇 프로면, 5년 잡으면 얼마요? 5, 7, 3, 15, 1년에 70%씩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보처럼 은행에 갔다가 이자 받으려고 적금 붓고 앉아 있어. 정말 바보 짓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어라! 그걸 막아주고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저축하고 있어요. 제발 그걸 팔아다가 은행 주식을 사라고 해도 주식 안 사. 주식상은 다 망한데. 뭐가 망해요? 주식 시대에 주식을 사야지. 그걸 갖다 주식을 샀으면 지금 돈이 얼만데? 아니, 그냥 삼진제약에다 사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붙어서 1년에 70%씩, 100만 원이 70만 원씩 계속 주는데? 아니, 그 이자를 그몇푼 받겠다고 그잘 많이 받아봤자 3%에서 5%인데? 아니, 지금 뭐 적으면 1.87%인가요? 군인들한테나 5%서 주죠. 적금 깨서 당연히 그래야죠. 아, 네집 아들도 적금 들어있는 거 가서 다 깨갖고 오라고. 주식 샀지, 뭐. 그죠? 여러분들의 추천한 종목, 뭐예요? 사라. 솔직히, 사라. 제 용돈. 아, 누나가 와서 용돈을 주길래. 40만 원 있대나? 그래서 사라 그랬습니다. 얼마? 여기서 쓰세요, 여기서. 우리 유리원들은 물론 여기서 다 사갖고 들고 왔지만, 그죠? 사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몇푼 났대요? 얼마 전에. 아니, 우리 은행 주식 아직도 있는데, 은행에서, 배당이 얼마 나왔어? 배당이 한 대만큼 올랐어요?
아, 축하드려요. 벤츠 한대 벌었으니. 아, 우리 저 GS님도 열심히 단타하던 분이야. 제가 그냥 못 팔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벤츠 한대 값이 올라왔대잖아요. 아니, 지금 주도주가 하는데 이걸 왜 잘라? 그죠? 주도주가 하는데. 예? 벤츠 한대 값이 올라왔대잖아요, 지금. 예. 아, 이걸 가는 건상 나왔다고 자르려고 그런 거 제가 안 됩니다. 들고 가야 됩니다. 더 먹어야 됩니다.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벤츠 한대 값 올라왔다고.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댕강 잘랐죠, 그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서관은 무슨, 그죠? 아, 그런 거 GS님 한번 캡처해서 올려보세요. 저기다 글을. 기절초풍하게, 그죠? 이게, 이런 것이 바로 투자인데, 그죠? 아, 참, 투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중장기로 보세요. 세아이파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아직도 장기 보유하지 못해서 손절가, 목표가로 큰 수익을 놓치지 마라. 제발 올라가는 종목 꽃을 꺾어다가, 못난이 뒤에 가서 잡초를 키우지 마라. 그래도 그냥 잡초 키우려고 그걸 얼른 잘라먹고, 가서 이상한 종목 샀다 물려가지고 잡초 키우고 앉아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자, 오늘 뭐요? 안트로진이 원래 제약바이오의 대장입니다. 그죠? 지금은. 네이처셀하고 같은데.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종목으로서는 이제, 아유, 오늘 또 점핑 나갔네. 그죠? 네? 점핑 나갔죠, GS님. 아, 뭔지 몰라. 그동안에 참았던 거 점핑 나갔어요. 자유, 징글징글해. 그죠? 그놈의 저 평창 롱패딩 징글징글한데 정말 점핑 나가버렸네. 아유, 뭔지는 몰라. 그런 거죠, 뭐, 주식이라는 건. 그죠? 아, 정말이에요? 네. 아, 보여줄까? 아, 팔지 말라. 올림픽까지 팔지 말라 그랬더니 또 몰래 또 팔았나? 아, 제발 좀 팔지 말라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그래도 그걸 팔라고 아우성을 쳐. 좀 기다리면 그냥 돈 벌어준다는데, 그렇게 그냥 못 참아가지고 아우성 치고 잘라버리려고 그냥 그 조금 먹고요. 아, 이거 막 GS님 봐요. 잘라먹었으면 벌써 끝났지. 근데 안 자르고 악착같이 버티니까 어떡해요? 벤츠 한 대가 들어왔대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벤츠가 얼마요? 아, 참, 그걸 못해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부실 기업만 안 만지면 된다고 그래도 저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주가가 아닌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투자하면 그죠? 기업의 가치를 투자하면 뭔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요. 평창 패딩이 뭐예요? 신성통상 나가잖아요. 우리 일한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좋은 일 조만간 벌어진다. 기다려. 딱. 멋져 우려. 이 상이나 나가라. 그죠? 멋져 우려. 참, 참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기다리면 되는데. 그놈을 못 기다려가지고 다 팔고 도망가려고 그냥 그러다가 돈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대상은 주식이지만 그 실체는 주식을 향한 기업이라잖아요. 주식을 향한 기업이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좋은 주식이라면 여러분이 사서 묻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식 시대에 할 일이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저축이잖아요. 그 좋은 저축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만 가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잘라버립니다. 조금 남으면 이익 났다고 잘라버리고요. 조금 남으면 나만 빼놓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익 빼먹을까봐 두려워서 잘라버리고요. 뭔 일이 벌어지는가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더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자른 사람들은 새로 살라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요. 그놈 벌써 이미 또 늦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수익은 역시 엉덩이로,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버티고 인내심과 리스크를 건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못 참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에 의한 변동이지만 최종적인 주가의 결정은 기업의 수익성이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기다렸더니 역시 나가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습니다. 그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결국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곧 하락하고 말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좋은 주식은 흔들어도 여러분이 들고 가고 정말 흔들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 이제 GS님이 상락 한번 갑서봐. 이거 한번 또 볼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더 나갔나요? 예. 요거죠. 전문가님, 아유, 100% 수익 났는데 이건 올라가 있으니까, 예. 100% 수익 났는데 상락왔으니까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가슴이 요거 두근두근해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100% 넘었는데 수익이. 그만 참으시죠. 그랬더니, 참아요? 네. 참아봐요. 아직은 뭐 밑줄 딱 끊었고 100%인데 수익 반납한다 생각하고 한번 맞짱 떠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보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를 가버렸어?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자르고 싶어서 안달복달, 걱정 끌탕,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 진짜요. 시장이 뭐 폭락했네 어쩌네 근데 더 커졌어요. 가장 우리 회원 중에서 제 말 안 듣고 몰래 옮겨갔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나갔나? 자, 어휴, 오늘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는데, 아, 이게 2017년 1월 달 일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이제 22월 달입니다. 아, 이걸 사고 싶어서 뭘 팔았냐 하면 요걸 팔았습니다. 요게 20% 손실이 났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뭐, 제가 추천했는데,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질 때 20%, 1월 달이니까 20%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수익 안 나는데 이거 잘라다가 대원 제약 살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전문가님 20% 빠졌잖아요. 우리 이거 71세 할머니이셨는데요. 빠졌으니까 좀 옮겨가고 싶어요.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옮겨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아, 이렇게 팔고 나서부터 한 달 더 빠졌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데 아는 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됐죠. 저는 물론 여기서 계속 추천 나갔어요. 올라갈 때 또 박스 돌파할 때 또 박스 돌파할 때 또 사고 이게 지금 얼마예요? 100%가 훨씬 넘어갔죠. 이분이 팔고 나서 지금은 후회할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예요? 156% 나갔습니다. 이걸 팔고 예. 자, 이걸 팔고 어디로? 요리로 옮겨갔어요. 수익이 덜 났죠. 걔는 떨어지고 있었고 얘는 올라가는 중이었었는데 샀는데 올라갔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아직 뭐 손실 본 건 없어요. 그렇지만 더 멋지게 수익 나는 것을 아까워서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웠다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아휴 참 그걸 못해서 그죠? 어서 와 이거 난리 났네. 예. 네. 아 이거 종목이 다 보여도 괜찮은 건가? 아 이거 보여줄까요? 에이 뭐 아직도 뭐 우리 종목이 뭐 어때 보여줘. 자 이제 지금 메일이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코아스템이 6,300만 원 보셨네. 예. 네. 대화제약이 228만 원, 28%. 제이준 코스메틱 17%. 190만원. 전자금융, 예, 47만원. 조금 투자했어요. 젠벡스가 71만원. 이니텍이 26만원. 아,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제. 예. 이게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 투자라는 건 이렇게 가는. 아,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냥 옮겼다니, 그 놈은 더 나가고, 156% 너무 아깝죠? 얘는 뭐요? 얼마 벌었어요? 아유, 그냥 놔둘 걸 괜히 말 27% 괜히 옮겨가지고 전문가 말 안 듣고 옮겼다가
아유, 속상해요. 그죠? 속상하죠. 자, 투자란 이런 겁니다. 그죠? 투자란 이런 거.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인 만큼 주식 투자는 기업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는 수익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므로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 필요 없다? 아, 나는 재무제표를 공부 안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예 PBR이나 하고 ROE만 알면 됐지, 뭐 그런 거뭐 필요 있나요? 기업의 재무 분석은 투자의 기본이요.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예요. 근데 비밀 지도를 한 번도 열어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죠? 차트만 하려고 합니다. 차트만. 비밀 지도를 열어봐서 기업이 돈을 벌면, 진짜 돈을 보니까 얘가 삼천당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죠? 또 돈을 잘 보니까 네오팜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이렇게 꾸준히 갈수 있을까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아는 바도 없이 갈수 있을까요? 단기 급등 종목은 부실 종목이 더 잘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상한가 이런 걸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무섭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주도주예요.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상 나가면 엄청 좋아하죠. 어제 우리 상 나간 게 누구예요? 네오팜. 아, 저는 상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오팜이 아니라 누구죠? 필룩수. 얼마나 갔어요? 600%가 넘게 나갔죠. 어제 또 나갔네? 난리 났네. 12월 27일 날 추천했는데, 이게 나갔어요. 600%가 630%가 넘었는데 오늘 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우리 의원 여기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또 들어가 봐요. 너무 올라가서. 이게 또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제약바의 주도주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이 투자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감자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제발 돈을 열심히 벌었다가 한 입에 탁 털어놓는 겁니다. 3월 말만 되면 1년 중에 언제나 감자탕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급등 나간다고 좋아서 감자탕 먹을 종목들을 그냥 마구 사요.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면 그냥 꾸준히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아는 바 없이 갑니다. 삼화 콘덴서가 얼마 나갔나요? 수익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오늘도 또 올라가네. 차, 오늘도 또 올라가. 제가 2015년 10월 13, 14, 6200에 추천해서 아직까지 매도 사인 없이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텐베고를 먹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금까지 안 팔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저기 엠벨리도 안 팔았으면 수익이 상당할 텐데. 8월 달에 오셨으니까 작년 8월 달에 와서 샀으면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추천 나갔을 때가 여기서 추천 나갈 때고 여기서 추천 나갈 때니까 아마 지금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그죠? 아마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예. 308%네요? 그죠? 안 팔았다면 308% 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계좌가 있죠. 360%요. 봐요. 제가 뭐 이거 거짓말 한다고 이게, 예? 들통이 안 나나요? 사실이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요, 예. 8,580이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396%가 아니라 더나 있죠, 이제는. 42,850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지금 48,000원입니다. 48,000원이에요. 근데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만 가는 거예요. 아, 이 양이면 1000% 먹으면 안 됩니까?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이게 용기와 배짱이잖아요. 용기와 배짱.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을 쳐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 우리 일원이 몰래요. 제가 추천할 때는 이런 데는 추천 절대로 안 합니다. 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게 나 잘 나가니까 여기 가서 산 거예요. 여기 가서. 그리고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수익 안 났다고 난리 칩니다. 무슨 일이 벌었어요? 다 올라왔죠 또. 그냥 들고 가서 장기로 가두면 되는데 그걸 그냥 좀 조정하면 그냥 죽는다고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이 아우성 쳤는데 또 나와요. 그죠? 들고 가는 거.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식 시대에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저 전문가는 이상하네. 그죠? 템플턴 전문가는 유일하게, 예, 장기 투자만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여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은 단순히 주권이 아니라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나요? 자, 뭐요? 투자가, 기업가치 투자하라. 이게 뭐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즘에 산 겁니다. 신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나도.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판단하고 꾸준히, 그죠? 추매하고 가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볼까요? 강력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어떤 분이 제 무료방에서 잘만 보고 주소도 오늘 어떻게 했어요? 또 신고가. 야, 좀 봐요.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추가 매수. 우리 유령보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강력하게 나간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와, 정말 많이 나갔네요. 그죠? 또 가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나갑니까? 예. 자, 또 갑니다. 자, 또 두 번째. 요거 이제, 지난번에 뭐 했어요? 녹시젤 랩셀. 아우, 손절가 한다고 저한테 무료방송에서 손절가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 쳤던 분입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저 걱정됩니다. 돈도 너무 많이 잃었는데. 못 참겠다고. 급하다고 급등방 갔어요. 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 자르지 말고 떨어지면 더 사라. 아,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손절을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업인 가치를 보고 그냥 더 사라. 그런데 그걸 900만원치 사놓고 쩔쩔쩔쩔 매고 손절하려고 아우성 치다가 일주일 공부하고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더 사라고 그랬거든요. 떨어지면 좋은 종목이다.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아, 이렇게 더 사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이건 뭐가 탈났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냥 왜 잘라요? 좋은 종목을요. 뭘 미품 먹겠다고 자르지 않고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벌써 41%야. 근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이걸 자르려고 아우성 치고 한 40% 벌었으면 진짜 900만원 사가지고 40% 벌었으면 에? 4구 36, 360만원 벌고 있는데 이걸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괜히 무슨 돈을 봅니까? 참 저는 안타깝기만 하죠. 에? 저는 그런 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트레이더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 가야, 성격이 먹기 다니는 사람은 트레이더 가야 됩니다. 근데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묻은다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이 기업이 뭐 부실 기업이에요? 그렇게 들고 가면 좋은데 말이죠.
못 참아가지고 다 버립니다. 옷도 있으면 재밌습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트레이더 한 달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종목은 이제 그죠? 잘 골랍니다. 왜? 예, 그 뭐죠? 종목 검색식에다 넣고 이평선 수렴에다가 딱 골라놓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딱 올라갔는데 상한가 나가니까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이 좋은데 자르지 마라. 근데 벌써 이미 잘랐어요. 왜 자르셨냐고 그랬더니 아, 저는 그냥 단기 매매라 30% 상한가 나왔으면 그냥 무조건 자릅니다. 아, 기업이 좋기 때문에 들고 가라.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를 잘 해놓고 상한가 뭐 한 방 먹고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보고 중기로 보유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놓쳤죠. 안타깝죠. 잘못된 투자 방법을 생각이 들면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 습관이 바뀔까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C큐브. 안타깝죠. 오늘 또 올라갑니다. 아, 매수할 자리 기가 막히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익이 지금 얼마 났어요? 119% 난 거를 30% 상한가 한번 날려버린 겁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매수할 자리가 좋은 자리였었죠. 30%가 두려워서 못 사나요? 기업이 부실해서 못 사나요? 왜 그러는 거죠? 너 부실감자냐? 아, 부실감자면 사지 말지 뭐.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는데 이걸 팔았어. 안타깝죠. 그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우기다가 큰 수익을 놓치는 거죠. 또 저는 우리 유령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함부로 소음을 차단하고 자진매에 빠지지 말라. 정보 홍수 속에 지나친 정보는 정보의 흐름을 따라 잡으려고 자진매를 반복하다 보면 큰 수익은 다 놓치는 겁니다. 과도한 매매는 불필요한 거래비용. 여러분이 거래비용을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줬죠. 한 일주일에 두 번씩 팔고 사기를 반복하면 1억을 들고 1년만 지나가면 돈을 하나도 못 벌었을 가정하에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무서운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증명해보려고 생각 안 하죠. 저희는 다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실험해봤기 때문에 전부 아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축소할수록 위험은 어떻게 해요? 커지고 투자 기간을 확장하면 할수록 위험은 감소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죠? 그건 안 하고 싶죠. 난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못 기다립니다, 전문가님. 아이, 상 한 번만 나가면 잘라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전문가님, 나 안 자르겠습니다. 안 잘라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은 커지고 소음이 위험 자산에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투자 기간이. 정보를 많이 안다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건가요? 또, 기관들은 너무나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정보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못 번다고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소음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장규 보유할 인내심과 배짱이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음을 걸러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시간에 따라 장기 투자 전략을 실행해 보시면 소음, 아유 그까짓 건 뭐 정보가 어쩌니 뭐 난 정보가 없어 돈을 못 버니 다 그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소음 공해가 심할 때, 그죠? 현명한 투자자는 소음이 없을 때 매수하고 소음이 넘쳐날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죠? GS님이 이제 바꿨잖아요. 그죠? 마음을.
옛날처럼 태고사이언스 3만원에 매수했으면 대박났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진짜 우리 방에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안 팔고요. 얼마나 잘 들고 가요? 에? 그냥 들고 가죠. 아직도 들고 가고 있어요. 100몇 프로가 나는데 지금 한 150%가 넘었죠. 수익이요. 이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이게 순환매가 온 거잖아요. 그죠? 뭐가?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또 돌아왔지. 게임주는 안 갔나요? 자, 우리가 게임주 산 것도 전문가님, 아니 이거 좋지도 않은 종목 왜 샀어요? 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추천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라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거 좋지도 않은데 왜 사요? 아니 사봐, 좋은 일 벌어져요. 어, 그래요?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죠. 아, 이제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길게 보니까 작아 보이죠? 이렇게 늘려보면 달라 보이죠, 수익이. 아, 이만큼 쭉 올라갔습니다. 아유, 저걸 안 잘라. 아, 근데 여기다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전문가는 이제 사도 늦지 않나요? 뭘 늦어요? 사지요. 샀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경험한 겁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어요. 정지됐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댕강 잘랐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샀대요. 다시. 아, 전문가님 말대로 다시 사야지. 또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샀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이야, 그때 안 샀으면 이 사람은, 아, 템플턴 말대로 사기를 정말 잘했지. 아직도 안 빠지고 지금 얼마 수익 났나요? 그때가 어디예요? 예, 이 자리니까. 아유, 양봉할 때. 아유, 안 되겠어요. 나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70% 벌고 있네요. 어이가 없죠. 70% 벌고 있네요. 아, 뭐 시장이 폭락해서 난리 났다는데, 예. 한미가 어떻게 돼서 뭐 시장이 폭락하니까 나 주식 팔고 도망가야 된다는데, 저 식구들은 어떻게 팔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냐? 그죠? 팔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 자, 소음공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또 냈죠. 주도주가 갈 때, 추세를 타고 종목이 갈 때는 어떡하라? 진단 불가. 저는 우리 의원들 그렇게 합니다. 진단 불가.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님?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템플턴의 진단도 받지 말고, 그냥 강력 보유. 시장이 흔들거나 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유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뭘 보유를 해? 뭘 진단을 받아요? 자르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진단받아야 돼. 혹시 내가 들고 가다가 혹시 떨어지면 잘라야 되지 않을까? 뭘 진단받아요. 가는 종목을요. 강력하게 들어서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거지. 큰 수익이 나는 거지. 맨날 진단받다가 이격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그죠? 잘라가지고는 큰 수익 하나도 못 내고 맨날 쩔쩔쩔쩔 매고. 어떻게요? 기업의 실적이 펀더멘털을 판단해보고 좋다 그러면 사서 그냥 강력 보유하니까 어떡해요. 오늘도 신세계가 또 나가서 시장이 뭐 옵션 만기리 왔느니 그런 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죠? 나는 그런 거 옵션 만기라고 무슨 상관 있어? 좋은 종목 보더니 그냥 가네. 그럼 어떻게 들고 가는 거죠? 신고가. 와, 대박 올라가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료원들 난리 났네. 대박 올라간다 진짜.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그죠? 아이고, 진작 들어갈 걸. 또 이제 또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만 들고 가면 좋은 일은 벌어지는데 그놈 걸 못 들고 와서 또 갑니다. 그죠? 이게 뭐죠? 녹십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죠. 손절할 걸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업인지 판단해보고 더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더 사서 내가 들고 가면 얼마나 수익이 커질까? 이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이 왜 부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판단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하죠? 가만 있어요. 내가 지금 손질나서 지금 안 자르면 지금 더 큰 일 벌어질 것 같은데 더 큰 일 벌어지긴 돈을 더 벌지 왜 거의 큰 일이 벌어집니까? 차바혜택 걱정돼가지고 전문가님 내가 갑자기 저렇게 떨었는데 팔까요? 뭘 팔아요? 비중 조금 남았으면 그냥 들고 가보죠. 큰일 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유 38% 빠졌는데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으니까 많이 손실이 줄어들었겠네. 느닷없이 갑자기 그 대우조선 해양에 그죠 그 빅베스 처리할 때 비용 처리를 채권을 갖다가 미리 실적이 좋은 것처럼 처리해서 혼이 났죠. 세무법인이. 혼이 나서 여태까지 관행을 차바이오텍의 연구비용을 어떻게? 예. 재무분석상 연구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다가 이제 세무법인이 구속이 되고, 그죠? 몇 명은 구속되고,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비용 처리로 바꾼 겁니다. 그래갖고 관리 종목으로 딱 떨어져 버렸죠. 그런 재무분석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지금 어느 종목도, 예, 전 뭔지 몰라요. 어느 종목도, 아직까지도 거기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연구비를 뭘로 처리해요? 계속해서 다스에 들어가서 보면 예,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손실에 대한 세무법인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골치 아프죠. 어느 세무법인은 아마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죠. 대우조선에게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공개 정보를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면 책임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재무분석은 아무리 자세해도 지나치는 법은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재무분석 필요 없어. 차트가 최고야. 그렇게 하신다면 장기 투자 가능성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종목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지난번에 지난 제가 방송에서 이미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는 뉴스 검색해서 다 감자한 종목들을 다 올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마 감자 아니면 나가서 예,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자, 종목을 우리는 이렇게 매수해서 그런 거. 시키고 아까 얘기했죠. 너무 안타깝죠. 좋은 종목을 들고 왔으면 수익이 백몇 프로가 났는데 매수 잘 해놓고요. 상한가 한방 먹고 잘라먹는 우를 범하지 말죠. 기업이 괜찮다면 펀더멘털이 괜찮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안 팔고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놈의 단타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올라가는 꼴을 못 보고 잘라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어떻게? 오늘 뭐 어떻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약 이게 뭐 더 올라가네? 아 큰일 났다 진짜.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거? 이야,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을 하거든요. 화장품을 하는데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이래갖고 지금 뻥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옷장사인데 그죠? 어휴, 진짜 배 아픈데 저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사막 콘덴서가 전고점 돌파하려나요? 어휴, 전고점 또 돌파했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전고점을 또 돌파하고 나가는데 참 에코프로도 나가나요? 에코프로도 나가네요. 어휴, 이건 뭐예요? 전기차가 슬슬 움직이나요? PNT도 나가나요? PNT 아무 일 없죠? 그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팔아요. 올라갔죠? 제가 추천했던 거죠, 8월 7일. 아무 일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빠지지도 않아. 잃은 것도 없어요. 근데 다 자르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옮겨갈까요? 예? 파라다이스.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아, 이거 뭐, 아, 여기서 추천했는데, 10월 2일 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수익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이 뭐 나빠서, 시장이 불안해서 다 팔고, 돈 다 빼갖고 들고 있다가 산다고요? 주식은, 주식 시대에는 주식을 사서,
모아가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다고 빨리 가서 잘라먹고 급등 나가는 거 잡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왜 돈을 잃을까요? 참 신기하게. 그죠? 돈을 잃을까요? 돈, 이 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따는 방법은 안 배우고. 그죠? 어떻게요? 아무 일도 없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뭐 최근에 노골적으로 제이준을 여러분 사서 중국 수혜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해서 깎아주면 들어가 봐라. 깎아주면 들어가 봐라. 들고 가보시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는, 아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보유해서 들고 가냐, 못 가냐의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일하게 했기 때문에 돈이 커지는 겁니다. 잠깐 바이오주록 한번 보고요. 안트로드로젠. 또 신고가 나갔네요. 그죠? 또 신고가 나갔네요. 코아, 아직도 장은 끝나지 않았다. 또 뭐죠? 또 젠백스. 한번 볼까요? 아유, 모릅니다, 저는. 예, 잘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이처셀 차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가 산 한스 바이오 또 나갑니다. 한올 바이오. 저는 모르겠어, 막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바이오 랜드. 얘도 떨어졌나? 얘도 올라가네. 뭐 수익이 얼마나인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럼 팔았나요?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금은 좀 이상하다. 좀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쳤는데도 우리는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단기 급등 나갈 때는 팔지 몰라도 종목이 갈 때는 안 판다. LG전자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LG전자 왜 팔아요? 가는데요. LG전자 들고 가라. 강력 보유다. 여러분은 팔지 말고 가세요. 지금까지 들고 가서 100%가 훨씬 넘어서 가는데도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우리는 결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직도 급히 나가서 빨리 먹고 100만 원 오늘 용돈 벌어 와야 됩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나요?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니까, 봐봐요. 소음을 차단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고 사이언스. 150% 수익 났는데요. 그죠? 함부로 자르지 않고 들고 가죠. 우리 GS님이 후회한대잖아요. 자르는 바람에. 그까지 상한가 한번 먹으면 좋아서 잘랐는데, 이렇게 가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리언도 보고, 가는 종목은 함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바늘로 꾹꾹 찔러가면서도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고가 행진을 하더라. 추세가 살아서 가는 종목은 전문가의 진단도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이 들고 강력하게 보유해야 큰 수익을 먹는 거다. 정말일까요? 네. 또 뭐죠? 송원산업입니다. 우리 유련의 총. 오늘 어떻게 된지 한번 볼게요. 송원산업. 참, 재밌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네요? 저보고,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제가 제법 시간을 끌고 갔거든요. 200% 났는데, 솔직히, 지금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뭘 잘라요? 잘 가는 놈을. 잘 가는 놈 잘라다가 어디 가서 또, 못난이 사가지고 잡초 키우시려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냥 보유해요? 아, 당연히 보유하시죠. 아, 200% 수익 났다고 잘라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가는데요. 실적 개선과 펀더멘털이 좋아서 더 갈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어떡하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강력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투자의 기본을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안 팝니다. 송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자기가 기업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뭘 잘라먹어요? 아빠는 주님도 어서 오세요. 잘라먹긴 뭘 잘라먹어요? 아직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안 자르겠습니다. 아니 200% 먹었다고 자르는 게 어딨어요? 그게 어디서 정해진 방법이죠? 갈 때는 사정없이 누구의 진단도 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추세가 우상향이면 그냥 어떻게 하라? 진단 불가! 예, 진단 불가.
고음불가가 아니라 진단불가로 강력히 보유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죠. 잠시 노래 또 그러니까 네 번째가 나가기 전에 그렇죠? 네 번째가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